정신없이 다스기를 잡다 보니 상자가 빈틈없이 가득 찼더라고요. 신나는 물놀이로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쯤 이걸 먹어줘야죠. 이야,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수박이네요. 잘 익었어. 네, 계곡물에 담궈놨던 잘 익은 수박 한 입. 여름 피서에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물살이 들어가면서 시원한 수박 한 덩이 먹으니까 그냥 피로가 싹 가시네요. 고맙습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먹으니 정말 수박이 꿀맛이었는데요. 이제까지 먹었던 수박 중 최고였습니다. 시원한 계곡, 멋들어진 바위 위에 앉아 즐기는 여름, 한 폭의 그림이죠. 멋있네요. 이제는 눈이 즐거운 풍경 한번 둘러볼까요? 이쪽에 물소리 들리는데 이쪽에가 계곡이에요, 전부? 네네, 홀로동 계곡이고요. 각사마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홍유동 계곡이 나오는데요. 붉은 단풍이 흐르는 계곡물에 투영돼 붉게 보인다 해서 홍유동 계곡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우거진 송림과 기암괴석 사이사이로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의 조화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야, 물도 정말 많네요. 네, 홍유동 계곡에는 최추현 선생이 물르는 소리에 반해 갓과 신만 두고 신선이 돼 사라졌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 정자는 이제 농산정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전에 이제 신라 시대 때 최추현 선생님께서 가야산에서 이제 말년에 은거를 하셨는데 그 은거하신 곳 중에 한 곳이 농산정이라고 합니다. 농산정은 경남 문화재 자료 제172호로 은거 생활을 하던 당시 글을 읽거나 바둑을 두며 휴식처로 삼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농산정이라는 이름은 홍유동 계곡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최추현 선생의 시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현재 홍유동 계곡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물놀이를 즐길 수는 없지만요. 살짝 손 씻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풍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홍유동 계곡. 이 바위를 타고 내려오던 시원한 물소리가 오랫동안 제 귀에 맴돌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오래오래 간직하고 오래오래 눈 속에 마음속에 꼭 넣어둬야 될 풍경입니다. 네, 이렇게 시원하게 물놀이도 하고 다슬기도 잡고 풍경도 둘러봤으면 이제 맛을 즐겨야겠죠. 따끈한 다슬기국은 물놀이에 지친 몸을 녹여주고요. 고소한 다슬기 부침개는 기력 충전 제대로 시켜줍니다. 그리고 각사마을의 별미 시원한 다슬기 수제비까지. 다슬기로 푸짐한 현상이 차려졌는데요. 정말 군침 도시죠? 푸른 언덕에 싹싹 배낭을 메고 네, 이렇게 노래와 박수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알찬 여름 휴가 제대로 보냈는데요. 또 여름 휴가 여행의 백미하면은 맛있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잡은 다슬기로 이렇게 맛있는 상까지 한상 차려봤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휴가 보내게 해주셔서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잡숴 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신나게 놀고 나누 즐기는 다슬기 만찬. 정말 음식이 입속으로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럼요. 물놀이하고 허할 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역시 이 맛이라. 야. 무더운 여름 피서 제대로 즐긴 아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을에 하루 있어봤잖아요. 정말 최고네요. 그야말로. 네, 그렇습니다. 네. 옛날엔 순수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행사를 끼고 있고 또 마을에 이제 체험거리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광 볼거리나 먹거리나 숙박시설 모든 게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 마을로 여름휴가 많이 오십시오. 합천 각사마을로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자, 고향 극장입니다. 충남 보령의 작은 섬 녹도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가보시죠. 고향 극장 녹도의 반란. 아이고, 누가 이런 데가니까 숙소에 갖다 내뜨렸어. 지가요? 술 없는 섬 녹도 이장이요. 아이고, 붙어 땅에가 있으면 이런 거 참말로. 녹도서 나고 자란 두용 엄니네구요. 그래서 술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허허, 이 양반은 마음 좋은 정대용이. 제1부 녹도 금주령. 지가 세 살 먹더네. 엄니랑 강원도서 비난와